자, 갑니다. 지금 미적분 처음 들어가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적분 내용은 일단 이과 선택하는 애들이 자연계열 쪽이 듣는 거라서 수투의 응용이죠. 맞죠? 근데 수투가 안 있으면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투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업은.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빠른 부분은. 그리고 수투 내용의 모든 걸 안다기보다 흐름만 알면,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내용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수열의 수렴과 발산 돼 있다. 맞지? 우리 앞에서 수투에서는 함수의 수렴과 발산을 배웠어요. 맞나? 그러니까 막 규칙적이 없고 막 무한대로 간다고 발산이고,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했잖아. 맞지? 똑같이 봅니다. 함수가 아니고 수열이에요.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를 수렴한다고 한다. 됐죠? 이때 어떻게 하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일반항이 들어가겠죠. 그 대신에 함수가 아닌 일반항이 들어가고 얘가 알파라 한다. 자,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 그러니까 상수함수란다. 전부 해야 돼. 공비가 1인 상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어차피 n이 없기 때문에 그냥 c는 그대로 c 나와요. 맞나요? 그러니까 2 이거 무한번째 가도 어차피 2로 가 있을 거야. 그냥 그 내용입니다. 별 내용 없죠. 자, 그다음 봅니다. 수열에 발산돼 있는데 이번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이렇게 나오죠.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은 어떻게 있으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등비 수열 개념이에요. 등비 수열 개념. 그러면 얘로 내가 이거를 일반항을 2의 n제곱을 했다. 그러면 2의 n제곱인데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버려? 무한대로 보내버려. 그러면 지수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1보다 큰 수 2가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겠죠.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증가함수라서 얘는 무한대로 갈 거다. 말 그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 얘는요, 정리하면 로그 그래프도 있어요. 맞죠? 또는 우리 뭐 만들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지? 마이너스 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에 진동하는 건 뭐냐면, 얘도 뭐 마찬가지지만 진동하는 경우 어떤 거냐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뭐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란 말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됐지만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 돼버리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왔다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진동하더라도 봐봐, 진동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는 경우는 발산이야. 근데 진동도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 맞죠? 그럼 얘는 수렴합니다. 맞죠? 0 쪽으로. 이해됩니까? 0에 가까워지면서 가고 있잖아. 서로 진동이지만. 자, 그래서 진동도 있다. 자, 근데 진동할 때는 수렴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산할 때 진동한다라고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경우를 진동이라 한다라고 돼 있죠. 됐죠? 기본 극한 내용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수열 AN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라. 자, n분의 1이라는 놈이 있어요. 맞나요? n분의 1. 자, 우리 정리하는 건 이거죠. 리미트 n에다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실제로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분의 1, 세 번째 항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 번째 가버리면 무한대 분의 1 돼 있을 거 아니야. 걔는 결론적으로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죠. 이해됩니까? 2번 볼까요?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자, 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얘는 어차피 리미트는 우리 리미트의 성질, 극한의 성질은 내가 지금 언급 안 했죠. 숙초에 나왔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은 뭐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아무 상관없이 막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n에 무한대 집어넣고 이런 n하고 전혀 관계없는 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풀면 이건 무한대 더하기 1꼴이 되거든요. 무한대에서 1 더해봤자 무한대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발산이에요. 발산. 이해됩니까? 얘는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은 뭔데요?
얘는 어차피 등차 수열이고 집어넣으면 limit n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n이 무한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했어. 마이너스 무한대 돼 있을 거고 거기에 1 더해봤자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죠. 발산. 그 다음 코사인 n파이죠. 자 코사인에 1 집어넣으면 얼마죠? n 자리에 n은 지금 뭐하고 연결이 있는 거죠? 자 코사인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이거? 코사인 파이가 맞아요? 2 집어넣으면 코사인 2파이. 자 그럼 다시 코사인 파이는 얼마인데요? 마이너스입니까? 코사인 2파이는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갔다가 1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1 갔다가 계속 이런 반씩 반복될 거라고. n에다가 자연수 1부터 집어넣었다 치면 수열이기 때문에 자연수 n에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맞죠?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얘는 진동하는 케이스다. 그러니까 발산이죠 결론은.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그럼 1번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다 발산이죠. 되겠어요?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별 내용 없죠 지금?